제 자신의 반성의 시간입니다. 나승구 신부, 서울대교구. 저는 어려운 사람들을 더 어렵게 만드는 빈민사목위원회 소속 신부입니다. 성찰이라는 부분에서 제 자신의 반성이기도 하고 갈등이기도 한 몇 가지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사실 교회는 교회 건물이나 교회 재산, 고위 성직자만 건드리지 않으면 별 반응 없이 넘어간다는 것이 교회 밖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이기도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제 자신의 반성의 시간입니다. 30년이 넘게 사제단의 일원으로 사제단의 분석과 판단과 실천을 함께 해오면서 숱하게 들어온 갈등의 조각들입니다. 사제단 일원으로서 갈등의 조각들. 첫째, 천주교 정의구 현사재단은 왜 무리의 기름일까? 특별히 교회 내에서 사제단은 또 다른 생각과 또 다른 행동의 기록이었습니다. 사제단이라는 이름도 우리만 쓰지 다른 데서는 정부사라는 이름을 씁니다. 50년 가까이 명맥을 유지하고 때로는 빈약하게 때로는 활발하게 활동해온 단체가 어째서 그 뿌리를 같이 해온 교회와는 그처럼 물과 기름이 되어야 하는 걸까 하는 논쟁입니다. 물론 사안에 따라서는 전국 사제의 3분의 1 이상이 참여할 정도로 많은 지지를 받기도 하였지만 사제들은 늘 뭔가 불편한 존재임에 분명합니다. 반대받는 표적이어서 올바름을 지향하며 타협 없는 걸음을 걸어서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견제해왔던 비판적 지지, 곧 특별한 정치인이나 정당을 지지하고 지원함으로 인해서 오해의 소지를 만든 것은 아닐까? 분명 당파성을 가져야 하지요. 그렇게 부당하고 불평등한 세상에서 소명을 다할 수 있겠지만 그 끌림이 어떤 특정한 곳에 머무른다면 그리고 선거 등의 정치 일정에 따라서 움직인다면 부인할 수 없는 오류일 것 같습니다. 선택을 한다면 다만 가난한 사람을 위한 우선적 선택이라는 원칙에서 당파성은 지켜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둘째, 사제단 안에 존재하는 성직주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늘 해왔던 얘기지만 사제단이 여태껏 나서서 특별히 이겼던 싸움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제단이 함께 나누었던 신념은 사제단은 이기는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할 싸움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그런데 그 싸움은 늘 우리와 함께하는 민중들과 함께해야 하는 싸움이어야 했습니다. 시민단체 그리고 고통받고 배제당하는 동료들과 함께해야 하는 싸움입니다. 연대성과 보조성의 원리라는 사회교류의 기본 원리이기도 합니다. 앞장서서 제시하고 총괄하기보다는 연대하고 후원하고 지지하는 모습이 더 본 모습에 가깝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사제단과 함께했던 천주교에 수많은 평신도 단체들과 개인들이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분들이 성장하고 양성되는데 도움을 주지 못했고 지원하지도 않았습니다. 교회가 성직주의에 쌓여서 평신도들을 존중하지 않고 양성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는 데에는 사제단도 역시 피해갈 수 없을 것입니다. 셋째는 두 번째와 같은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사제단의 세계를 벗들과 함께 만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선거 결과에 따라서 집권 정당의 성향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제단이 아니라 사제단이 갖고 있는 복음의 꿈을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하지 않을까요? 물론 이 자리에는 모든 선의의 벗들과 함께하는 과정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자리를 준비한 기쁨과 희망 사목연구소의 과업이기도 할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불의와 맞서고 한편으로는 대안을 제시하는 그룹을 형성하는 데 협력하고 밑거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그리고 우리의 현실은 양분되어 있습니다. 갈라진 세상에는 이제는 마땅한 이념도 없습니다. 그저 내 편과 내 편으로 갈라져서 서로에게 우리가 피리를 불어주어도 너희는 춤추지 않고 우리가 복을 하여도 너희는 울지 않았다라는 루카 복음의 말씀처럼 대거리를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악마화합니다. 무조건 아니야 아니야를 외치는 이 세상에서 어느 한편에 손을 들어 승리의 기쁨을 맛보기보다는
모두가 구원되기를 바라시는 하느님의 정신이 펼쳐질 수 있는 방법을 또한 강구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불의한 폭력에 희생당하여 고통받고 절규하는 이들의 곁을 지켜야. 역사학자 전우용 선생께서 앞으로의 사제단의 과제를 기계, 인간화, 인간의 기계화, 그리고 인구 감소, 그리고 참으로 급박하게 다가오는 기후위기의 절박함이라는 변화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로 주문하셨습니다. 절망적입니다. 어떻게 정의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인간의 자리는 점점 초라해질 것 같습니다. 특별히 선택되지 못한 이들의 삶은 더욱 곤궁해질 것 같습니다. 서로를 존중하지 않고 각자 도생의 길을 걷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회의 인구 감소는 기득권층의 움켜진 손을 펴지 않고는 해결될 수 없는 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손을 펴지 않을 것입니다. 기후위기는 더욱 심각합니다. 어쩌면 우리 생애에 원치 않는 종말을 맞이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다급할수록 발등에 불을 끄는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더 넓은 전망을 바라보고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길을 찾으며 불의한 폭력에 희생당하는 이들을 돌보고 고통받고 절규하는 이들의 곁을 지키며 형제를 나누며 살아가는 것이 사제단의 과제요. 소명일 것 같습니다.